네, 안녕하세요. 예가의 한복 레슨입니다. 오늘 오늘 한복 저고리 만들 건데요. 이렇게 은박이 찍혀 있는 실크 원단이에요. 이렇게 기역자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고대. 여기가 고대라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었을 때 왼쪽 가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이어왜 멈췄지 또? 아이고, 멈추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통복을 기준으로 수가 나온 거예요. 전통복이랑 요즘에 좀 서양식으로 개량화된 이렇게 저고리랑 뭐가 다르냐면, 전통은 여기 어깨가 골선이에요. 그러니까 뒷판과 앞판을 이어서 재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앞판이 되고, 어깨에 넘어가서 여기가 뒷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앞판이 되고 어깨에 넘어가서 뒷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가 찍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앞판과 뒷판을 따로 재단을 하거든요. 서양식으로 사선을 주면서 이제 앞판 뒷판이 따로 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재단 방식도 틀려졌고요. 그러니까 전통 수를 가지고 전통을 기준으로 네, 수저고리가 나왔을 때는 정말 조심해서 잘 재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 앞판 네, 양쪽에 수가 있고 볼게요. 여기는 깃부분 목 둘레 네, 이렇게 수가 있고 이 수는 여기 수가 하나가 딱 있잖아요. 요거는 소매 한쪽에 그냥 포인트가 되도록 네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원단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좀 날씬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유상종이 큰 분들은 모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았는데 옷을 못 해주는 낭패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감은 요거 넣을 거예요. 네, 요거 넣고 오늘 저고리를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제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아, 그리고 제가 새해가 되면서 화면이 계속 왜 멈추지? 이상하네. 지금 제가 찍는 거는 안 멈추거든요. 그리고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지금 비 오거든요. 비 오는 날, 좀 바느질이 저는 더 우는 것 같아요. 습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새해 되면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려고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네, 편집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올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고 밖에서 촬영도 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네, 영상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구독자가 두 분이 빠지다니. 무슨 일이고 이게. 구독자 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눈에 확 띄네요. 한두 명. 이런. 저거 밑에 치마는 좀 밝은 노란색 하나 맞추셨고, 치마 두 개를 맞추셨는데, 또 하나는 약간 보라색하고 은색하고 복가가 된 치마를 맞추셨어요. 보라색이 아래쪽이고, 위로 갈수록 밝아지는 은색으로. 일합시다요. 요즘에 약아져가지고 유상종이 저는 제도하면은 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상종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곱본 그대로 대고 카피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초록색 은박 저고리 향대도 해야 되는구나. 향대라고 있어요. 향대가 뭐냐면 저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치마 위에 치마 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치마 끈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고름처럼 이렇게 내려오게끔 보이나요? 아니, 요게 향대예요. 옛날에는 여기 안에다가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꽃잎 같은 거겠죠? 뭐 향기 나는 걸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용하고 이거를 또 어떻게 썼냐면 막 콧물 같은 거 나거나 할때 손수건처럼 이걸로 막 썼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흰 거에다가 막 여기 지저분해 있어. 아 여기만 빨면 되니까 괜찮겠네요. 네 그랬다고 해요. 요거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요것도 술을 넣어야 되는데, 술을 넣어야지 되겠네요.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암튼, 아, 은박이구나. 일단 합시다. 유상종이 88이거든요. 아, 이것도 정리를 한번 싹다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87.5. 87.
이분 유상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는 88이니까 플러스 6을 해줘요. 더하기 6을 해서 나누기 4를 해줍니다. 23.5. 어제 드디어 대청소를 좀 하고 근데 유리도 좀 닦고 해야 되는데 그 유리 닦을 때 린스 있죠? 린스를 풀어서 좀 풀어서 닦으면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먼지가 안 왔는데요 잘 그래서 그렇게 좀 닦으려고 하는데 맨날 까먹어요 린스 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계속 까먹어요 저고리 기장이 아, 또 멈췄네. 이게 멈췄구나. 일단 이렇게 품을 그려놓고요. 기장 같은 경우 저는 고대 아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리네. 저고리장이 29. 오케이. 오늘 점심 때 코인 노래방 갔다 올 거거든요. 노래도 안 부르다 보니까 너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 자체가 좀 많이 저음인데 고음이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서민정이라고. 그 정도는 아닌데. 옛날엔 노래 좀 했거든요. 아, 노래를 못해서 시집을 못 가는 건지. 네. 지금 저 저고리가 기장이, 품이랑 기장이랑 딱 맞네요. 그래서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본을 뜨고 있어요. 된 것 같은데? 그 제가 막 광고 같은 게 떠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생활복 위메프였나? 네, 위메프 막 깔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생활복을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저고리가 19,000 얼마? 하여튼 저고리가 이 2만원 돈으로 생활복. 근데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뭐 시폰 소재로 좀 되게 얇은 원단을 쓴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생활복이라서 좀 깃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뒷부분만, 아 뒷부분하고 앞서 이제 이런 부분만 한복 느낌을 준 건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근데 가격만큼 뭐 한다 뭐 그런 말은 있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좀 제가 꼼꼼한 편이라서 공장에서 물건을 그렇게 제가 해봤어요. 공장에다가 맡겨가지고 하청을 줘서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제가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거슬려서 그게 상품으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막 대량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가야 되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아휴, 근데 엄마의 옆손이 왜 안 맞냐. 근데 뭐 디자인 자체는 이쁘더라고요. 색상이나 이런 거에 젊은 친구들 좋아할 만하게 그냥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꼭 한 계량복은 사본 적이 없지만 옷을 사잖아요? 그리고 옷이 이렇게 싸? 하면서 막 사본단 말이에요. 근데 싼 만큼 빨리 떨어지고 좀 오래 입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옷을 맞춘 손님이 자기는 브랜드 옷은 좋은 것만 사 입는데 그만큼 오래 간다고, 몇십 년을 있게 된다고. 그게 오히려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싼 거 여러 개 막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싼 거 싼 거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옷 안 사고 하늘을 사도 좀 브랜드 오래 갈 만한 옷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살려고 해요. 아 요즘에 근데 저는 특히 옷을 만드니까 옷 가격에 대한 거품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사 입게 되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또 멈췄어. 지금 제가 실시간 라이브 하는데 계속 멈춰요. 지금 라이브 앱은 굴러가는데 모니터 하잖아요. 아, 멈춰요.
걷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또 괜찮아지는데, 누가 라이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보겠어.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 저도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가 다 이렇더라고요. 무대가 넓은 것 같은데. 그죠, 9.5나 되네. 제가 퇴근 시간이 거의 한 9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근해서 이제 영상 편집하고 영상 작업은 퇴근하고 해야지 하는데, 솔직히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참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퇴근이 조금 더 늦었어요. 한 집에 도착하니까 10시? 10시 반 정도 됐나? 근데, 와,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몸좀 녹이고 잠깐 있어야지 하고 누웠는데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일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또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체력이 돼야 하는 거지. 요즘에 진짜 완전 저질 체력이 돼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체력이 커버가 될 텐데, 참 운동할 시간도 안 난다고 핑계 대고 있고. 자, 이렇게 암호를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너무 작으면 또 불편해하셔서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암호를 좀 작은 편이죠. 근데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골격이 있으세요. 커가지고 조금 더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88이니까 88. 한번 재봅시다, 진도. 제 옷이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래야지 이쁘니까 저는 좀 옷을 타이트하게 하는데, 어머니들은 좀 타이트하면 불편해하셔가지고, 이분도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23.5인데, 46, 46.2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소매를 그릴 건데요. 또 멈췄어. 또. 화장이 74.5예요. 74.5인데 플러스 1.5를 해서 어깨를 빼주면 되는데요. 어깨가 17.5. 14.5 플러스 1.5에 빼기 17.5 58.5 소매 기장이 58.5 58.5 이거 왜 사는 거 있는데? 아 이거 이대로 쓰면 되는데? 58.5 더 기네. 18.5 이 정도면 진동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저고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거를 또 할머니들이 출근을 하셨군요. 그 요즘에 제가 TV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무료로 돼 있는 거 보는데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한번 갔다 오신 돌싱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효 씨가 왜 욕을 먹어요? 한명 높은 커뮤니티 메가를 한다, 워마들 한다 뭐 이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시작된 1월 5일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포털 웹사이트 검색 결과만 봐도 벌써 약 7,800건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실시간 검색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월 6일 오후 기준 언론 기사도 벌써 148건이나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소란이 난 걸까요? 지효 씨가 웅앵웅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답니다. 빌라이브라는 앱을 통해서 팬들과 실시간 채팅을 하던 지효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무대에 안 나왔냐는 질문에 답한 건데 이걸 두고 논란인 겁니다. 분명 발언 태도가 다소 공격적이긴 한데 문제가 된 건 태도보다는 웅앵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웅앵웅이라는 말이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나 메갈리아, 오마드 등 남성 혐오 성향 커뮤니티에서 남성 혐오적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논란입니다. 저는 이 논란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웅앵웅이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웜하드니 메가리니 하면서 욕을 하는가 싶은 겁니다. 혹시나 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논란이 되고 기사까지 나온 겁니까? 분명 메갈, 웜하드 이런 데에서 사회적 무리를 부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효씨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있는 그냥 웅앵웅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 반응인가요?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여론 반응은 자상스러운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정치 편집증입니다.
CN블루가 일베 논란으로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멤버 이정신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게시물 때문인데요. 부엉이 등이 장식되어 있는 테이블 사진을 올리고 여기에 어디서 자꾸 부엉대노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일베 의혹을 제기하면서 난리가 났죠. CN블루의 멤버들이 부산 출신인데 경기도 출신인 이정신 씨가 어설프게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한 거였을 뿐인데요. 일베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부터 사죄 요청까지 마치 실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논란이 일었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도 이런 일베 논란을 겪었습니다.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엄마 두고 싶으면 가는 길이라면서 장난스러운 코멘트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3개월 후 갑자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류준열이 일베 회원이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두부와 해상으로 사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류준열이 절벽과 두부를 연관지었다고 일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논란은 거세졌고 류준열은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 홍진호 씨도 똑같은 식으로 욕을 먹었죠. 영화 변호인을 보고 왔다면서 본인 SNS에 글을 썼는데요. 이 글 중 찌릉찌릉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일베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논란이 커지자 홍진호 씨는 일베 안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국인이 한국어를 내 느낌대로 표현하는 걸 다른 세계에서의 기준까지 알아봐가면서 사용해야 하냐. 나만 아니고 떳떳하면 그만인 걸 이런 부분까지 해명을 해야 하냐. 문제의 본질을 짚은 거죠. 심지어는 이런 일베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프로 야구 선수 윤한주 씨인데요. 여자친구의 게시글에 노무노무 일동 차렷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노무노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고 일동 차렷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의 표현으로 일베의 전유물이라는 겁니다. 댓글로 일베 논란이 일자 윤한주는 사과글을 올리는데요. 생각 없이 쓴 댓글이었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면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윤한주 선수는 결국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경기 출전, 훈련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고 연봉도 못 받습니다. 윤한주 선수는 이 징계 외에도 KBO 리그 자체 경고도 받았습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하한 것도 아니고 설령 비하를 했기로서니 그게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죄악입니까? 일동 차례시라는 표현은 또 다들 미쳤어요. 다들 미쳤어요. 제가 지난번 일베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비판한 적이 있지만 저는 특정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이 위약적 놀이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과 제도를 통해서 중징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금기시되는 표현들을 다수의 여론이 제멋대로 정하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뉘앙스만 보여도 처벌해버리는 것, 이런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급한 논란들 말고도 비슷한 유형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 최우식 씨는 힙합 가수 드레이크가 자주 하는 제스처를 따라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일베 인증 선동작을 한 게 아니냐며 난리가 났고, 아이돌 가수 크레용팝은 이름 이니셜을 담은 핸드사인을 했다가 일베 인증을 했다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파 성향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너 혹시 일베하니? 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여럿 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 얼마나 이상한 시대입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쓴 연예인이 일베 욕을 받으며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일베랑 억지스러운 연관성만 있으면 어떤 언행이든 논란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연히 이상한 속모양이 나오진 않았는지 걱정해야 하고, 내가 무심코 쓰는 신조어가 행여 일베에서 쓰는 말이 아닌가 공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머 자료를 보고 낄낄대다가도 이게 일베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황급히 웃음을 거둬야 하는 그런 코미디가 될 시대입니다. 물론 일베뿐만이 아니죠. 악마화된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프레이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이 정치적 이슈와 프레임에 휘둘르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어느샌가 대한민국은 참 아픈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트와이스 지우 논란을 비롯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편집증 수준의 만들어진 논란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껴야만 합니다. 실제 잘못을 한 게 없는데도 억지로 정황을 엮고 엮어서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 그렇게 실제로는 잘못된 언행이 아닌데도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이렇게 온갖 금기들이 많습니다.
속에서 우리 안의 자유는 숨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상식적인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이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지긋지긋합니다. 2020년 1월 7일 인싸뉴스. 오늘 1월 7일이에요 벌써? 한번 또 멈췄어. 예고를 좀 영상 자체가 늦게 올리게 되는 바람에 제가 당연히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이걸 1월 7일 늦게 올리는 바람에 시작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한참 찾아서 겨우 들어오시는 것들 같은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나 시작 방송 아직 약간 뭐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9시 5분으로 해놓고 시작을 지금 하는데 보셨나요? 네. 아 네네. 지금 보이시죠? 네, 비가 오고 아주 캄캄한 아침입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이란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이란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슬람교 시아파 순위파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인도다 네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 뭐 친한 후배인데 왜냐면 인도가 지금 인구가 13억이잖아요 13억인데 공식적으로는 한 15% 정도, 14. 몇 프로 정도가 이슬람 인구로 돼 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거의 2억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30% 가까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인도가 30% 가까이 된다고 보면은 거의 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도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힌두교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도의 주된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힌두교지만 인도 북부 지역에는 이슬람교가 더 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과연 인도네시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석의 직설님 소장님 저는 양준일 팬이지만 안 살았습니다. 네. 양준일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사합니다. 뭐 또 많은 분들은 또 양준일 때문에 몇 분 떠났지만 네, 양준일 때문에 더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양준일과 관련해서 뭐가 좀 더 나오면 벌써 어제만 하더라도 뭐 팬카페가 지금 뭐 박살이 났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맞죠. 공개적으로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인도 안에 이슬람 인구가 거의 적게 잡으면 2억 많게 잡으면 4억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된 이유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분리된 이유가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으로 불리다가 1971년인가요? 나중에 다시 또 분리가 됐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나눠졌는데 그렇게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많은 인구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지역으로 옮겨갔죠. 이슬람 인구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북부 지역에는 아직도 적게 잡으면 2억 많게 잡으면 4억 가까이의 이슬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냐라고 했을 때는 인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아, 또 회사가 다시 개설된답니까? 네. 이태원님, 미술관님 감사드리고요. 센짱님 브론즈 등급도 회원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사실 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란군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제가 그 드라마란다 예능 프로인데 돌싱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1편 정도 조금 봤나?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은 뭐 이혼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각지도 못한 분들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차분하고 좀 여성스럽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런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고 그렇구나.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그런 대중에게 막 알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의 인물 뭐 아나운서 김경란 씨도 나오고 또 윤은혜님 나오고 하는데 좀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게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고 싶은데 그걸 보면서 일을 하면 지장이 있겠죠 이래. 게다가 핸드폰으로 보는데 지금 핸드폰 촬영하고 있으니까 못 봐요. 이것도 저고리도 편집해서 나중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전통 한복 같으면은 이거 반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생활복이란다 이렇게 아물 저고리라고 해요. 그냥 한번 다리고 해야 되겠다. 풀 뿌려서 이게 수가 잘리거든요. 수가 잘려야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요즘에는 저고리 거의 다 아물저고리로 하시니까 저고리 자체 수를 아물저고리에 맞게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물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소매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저고리로 이렇게 수가 나서 나오는 저고리 같은 경우에 소매 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뿌려서 좀 다려주면은 원단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렁일렁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은박에다가 큐빅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다림질 할 때 조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위에 그 얇은 원단을 놓고 다리는 이유도 조심히 이렇게 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능에서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진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아이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세상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어젠가 또 일가족 3명이 생활고 비관해가지고 생활고로 자살했다고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저도 자영업, 이게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다른 방법을 또 찾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나저나 이거 수가 잘리는데 큰일 났네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빗자리를 잘라서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저희 상가, 이쪽 상가에도 보면은 빈점포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쪽보다 더 시내에 진짜 인기 좋았던 막 상가, 지하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3분의 1이 비었대요. 빈점포래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근데 또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걱정되죠. 내일은 아니지만 되게 걱정되죠. 지금 저희 상가도 비어 있는 곳에 또 들어오려는 분이 있는데 아, 걱정되죠. 그 네코가 석자인데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이러면 나비가 거꾸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비가 거꾸로야. 이렇게 하면 아, 많이 잘리네. 이게 차라리 낫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수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갈아야 되네. 가위가 원단을 찝어 먹네요. 이거를 몇 번 떨어뜨렸더니 이게 약간 풀린 건가 나사가. 모두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도 떨어뜨리기 전엔 좀 나았는데. 어머 얘 봐봐. 너 가위야. 너 가위라고. 어떡하지? 아 맞다, 가위 있다. 가위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가위가 있어요. 오 그래, 이렇게 돼야지 가위가. 빰빰빰빰. 여기서 질문. 재단을 할 때, 큰 것부터 재단을 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재단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아 이분 소매가 길어가지고 이거 한 번 이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할게요. 제발 제발 되네 되네.
정답은 큰 거부터 재단을 합니다. 방금 앞판을 재단을 늦게 하는 이유가 소매부터 나와야 돼요. 소매가 큰 조각이잖아요. 앞판보다는. 지금 소매가 나온다고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소매부터 깃 먼저 뜯고요. 아이고 큐빅이 아주 다리기 힘들군요. 애매하네요. 자리가 애매하구만. 이걸 어떡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전통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직선 깃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암홀 저고리로 이게 유행이 바뀌면서 깃이 이렇게 둥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가 다른 거예요. 이건 전통 저고리의 전통 저고리용 수인데 지금 암홀 저고리용으로 쓰려니까 수 자리가 안 맞는 거예요. 문제네요. 깃의 수를 빼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수가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아 진짜.
왜냐면 이게 깃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매 기장이 짧아져서 이걸 아예 이렇게 가버리네. 이게 수가 또 잘리거든요. 이런단 말이죠. 이 수를 포기하고 이걸 석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골치가 아픕니다요. 이것도 모양이 석에 넣기는 좀 길쭉해요. 속으로 넣기는 여기 여기다. 이걸 속으로 넣고 뒷고대를 이어서 쓰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뒷고대를 이어서 쓰겠습니다. 뒷고대를 이어서 쓰는데 일단은
확실히 암울 조부리가 원단이 더 많이 드네요. 많이 들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한복이라는 게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재단을 했잖아요. 참 경제적인 옷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술을 어디다가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다 이렇게 모자란다니까요. 원단이 또 까칠까칠하네요. 까칠까칠해. 하나, 두 개 충분히 나오고 이게 손에 산이 되는 거야? 좋았어. 이렇게 소매산에 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쁘겠는데 이거.
개가 나왔고 숭례산도 두 개가 나왔고 이제 기 타고 서핑 나오면 되는데요. 기세 굳이 지우개 지우개 안 진짜 머리 많이 써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 저고리를 받아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한복집 가시면 주문을 받는 거고 또 이거 주문을 받으면 저고리 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이거를 오더를 넣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막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써주세요. 지금도 보면은 안깃이 안깃이 온전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 또 그 중앙을 잇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유튜브가 꺼졌어. 양전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랑은 좀 방송에서는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오고 집안 살림살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지금 양준일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너무 쉽게 성역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누구는 까면 안 된다. 불같이. 누구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연구소에서 양준일 방송을 한 다음에 좀 나름대로 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강호석 연구소 구독자도 좀 빠지고 있고 그 연예부장도 덩달아서 지금 그 2020년 새해 들어서 구독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심란한 일들이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구독자나 구독자 숫자나 조회수나 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좀 약간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는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양준일에 대해서 방송을 이제 한다라고 예고를 했을 때 정말 그런 좀 메일 같은 걸 많이 받았거든요. 양준일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마라. 강호석 연구소 구독자인데도 저는 양준일의 너무 팬이다. 만약에 양준일을 까면 구독을 취소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방송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축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자유주의의 기본이죠. 그리고 왜 양준일을 까냐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준일 씨 뭐 본 적도 없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 미디어가 급조한 스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어제도 이제 강호석 연구소에서 양준일 관련된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 온 사람이 누구냐?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꽤 높은 사람.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이사급 꽤 큰 회사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꽤 그 내공이 있는 매니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연예기자 그만두고서 지금 유튜브 하면서 제가 뭐 최근에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예인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진실을 공개하면서 좀 업계에서 이제 그 김용호 연예부장을 좀 경계한다 좀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업계에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있다. 뭐 좋은 소문도 있지만 되게 어차피 소문이라는 게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저도 좀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예기자 오래 했는데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던 업계 관계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유튜브하면서는 솔직히 좀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조금 그 마음이 서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업계에서 연예부장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 좀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제가 먼저 막 연락하기가 조금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꽤 그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니저거든요. 김철주로 전화를 받았더니 오랜만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형 제보예요 제보 다짜고짜 그래서 갑자기 무슨 제보냐 그랬더니 양준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양준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너무 좀 사람들이 반응이 세서 뭔가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양준일에 대한 방송은 좀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제가 제보받은 그 내용이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서 네, 오늘 깜짝 라이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일단 키퍼챗 좀 읽을게요. 네, 서승혜님, 네, 소신이 길 바라요.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천선님, 아, 유료 팬 가입 빨리 해주세요. 네,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몽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양준일의 인기에 대해서 그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인기다. 아무리 JTBC나 미디어의 인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중이 공감을 해야지만 그 인기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중의 흐름을 무시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대중이 선택한 거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그 양준일을 좋아하는, 양준일을 정말 좀 심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좀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페이스북 보다 깜짝 놀랐는데 하고 되게 친한 기자거든요. 그 연예부 기자도 했었고 정치부 경제부도 했었는데 저랑 되게 친한 기자가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거 봤어요. 그 연말에 그 양준일 팬미팅에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저의 친구 기자가 올린 글이 뭐냐면 중고교 시절에도 연애 기자 시절에도 특정 연예인의 팬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연예인의 노래, 패션, 삶과 인성에 공감하고 열광한다. 아니 연애 기자를 오래 했었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양준일의 인기가 허상이 아니구나.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굉장히 좀 약간 냉정한 친구였거든요. 기자일 때 굉장히 취재도 잘했고 네, 근데 이런 친구가 이렇게 양준일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양준일의 인기를 분석한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10대, 20대가 좋아하는 아이돌 일색이잖아요. BTS나 아니면 저조차도 이름도 알 수 없는 되게 여러 아이돌들이 나왔죠. 물론 지금 BTS를 10대, 20대와 함께 좋아하는 30대, 40대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중년이 좀 대중문화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그렇다고 자신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뭐 H.O.T나 뭐 잭스키스나 뭐 이런 걸 보면 세월의 흐름에 그대로 맞았죠. 막 멤버들이 결혼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어릴 때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런 아이돌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꼈는데 양준일이라는 새로운 아이돌이 등장을 한 거죠. 중년의 아이돌인 거죠. 그래서 양준일은 그동안에 미디어에서 대중의 관심이 멀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나간 그 잊혀진 시절들이 좀 나름대로 순수함으로 보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H.O.T나 잭스키스랑 비교하면 뭐 지금 뭐 H.O.T 문의 좀 보면 옛날에는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 기호감이 됐죠. 잭스키스 강성우 보세요.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양준일은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 순수함 그대로 지금 마치 박제되어 있다가 등장한 것처럼 네. 외모도 관리 잘했듯이 그 예전 그 모습 그대로고 네.
지금 저도 이제 썸네일 만들 때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네, 키도 크고. 그래서 지금 30대, 40대들이 마음 줄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양준이라는 새로운 스타일 환호한다. 네, 제가 그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세로 연구소 방송에 그때 양준일 본격적으로 나왔던 방송에 댓글이 7,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도 지금 댓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에 와서 그 열심히 댓글을 다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가 쓴 글에서 이거 하자면 좀 바로 잡아줘야겠더라고요. 양준일의 노래, 패션, 삶과 인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양준일의 노래, 예전에 히트했던, 그나마 히트했던 리베카 표절 의혹이 있다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주말할 필요도 없는 표절이에요. 그냥 짜짓기죠. 자넷 잭슨과 프린스의 노래들을 짜짓겠습니다. 물론 양준일이 직접 작곡한 게 아니니까 작곡가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는데 그 곡으로 활동한 양준일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양준일이 직접 노래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의 노래가 아니죠. 양준일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음악가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패션, 예전의 양준일의 모습을 보면 시대를 앞서간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은 표절일지 몰라도 패션은 탁월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패션도 마이클 잭슨이나 프린스의 스타일을 따라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미국물을 좀 먹었으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스타일을 한국에 조금 일찍 가져왔을 뿐이죠. 뭐 패션 가리고도 표절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본인만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따라한 겁니다. 3. 그가 잊혀졌던 시절 동안 고생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고생을 했다는 그 아픔에 공감하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는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일단 그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과장됐다는 것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면 저희가 어저께 가로수 연구소에서 방송했던 출입국관리소의 얘기다. 그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네가 마음에 안 들다면서 비자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양준일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양준일의 매력에 눈이 멀어버린 팬들은 와 이렇게 고생했어 하면서 생각했겠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왜 JTBC에서 왜 그렇게 부각해서 내보냈을까? 저는 그 이면에는 지금 좌파 진영에서 이민자 문제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아시잖아요. 난민을 도와줘야 됩니다. 정성 씨가 이야기하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양준일의 그 출입국관리소에 일하는 난민이나 민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 양준일의 거짓말 이야기를 부각한 게 아닐까.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좀 소름돋더라고요. 좌파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양준일을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나중에 선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릅니다. 그 깜짝 스타에 무조건적으로 열광하는 그 심리가 이게 연예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도 전복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노무현이라는 깜짝 스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문재인이 지지율 한 자릿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그게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디어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양준일 씨한테는 조금 가혹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양준일 씨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미디어에서 지나치게 띄워주고 있는 스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게 일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 이를테면 양준일의 세계관리소에서의 일화를 우리가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좀 깨어있는
왜 돈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미 행사를 한번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며 나가야 될 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회사 활동했던 90년대 시각에 포착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주도 올때또 적겠다. 근데 이런 마인드 한번 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사단이 났습니다. 그 사단이 난첫 번째 이유는 양준희 씨의 욕심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싶은 양준희 씨의 욕심. 그것 때문에 벌써 팬미팅 한번 하고 사단이 났습니다. 양준희 씨와 함께 일했던 업계 관계자들이 손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 처음 봤다. 예전에 활동했던 90년대 그대로처럼 지금 한국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연예업계가 굉장히 실타화되어 있죠. 예전에는 스타명이 주도하는 영역이었다면 지금 스타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획자들의 세상입니다. 근데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포장이 잘 돼. 이미지 관리가 잘 돼.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죠. 아, 이 연예인은 진짜로 인성이 좋은데 대외적으로는 되게 포장이 잘 돼 있다. 하지만 결국은 잘 나가고 있네요. 양준희 씨 와이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 지금 양준희 씨 팬카페가 뭐 운영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기사도 떴는데, 그 팬카페 운영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들은 그건 팬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정말 팬들이 뭉쳐있는, 양준희 씨를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 뭉쳐있는 이 팬카페 하나에서도 이렇게 무료 파업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
아니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산악을 하니까요. 그 일방적인 산악 때문에 스타가 오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스타라도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냥 스타가 뭘 해도 잘했다. 뭘 해도 믿는다. 이래버리면 스타가 오만해집니다. 이거를 정치에 접목을 시켜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 당선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팬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실제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보이겠잖아요. 이걸 조금 축소해서 양준이 들었는데 양준이 무조건이 됐다. 이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양준이 씨가 오만해진 겁니다. 벌써부터. 저는요. 스타가 오만해지는 케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신인 때 경선하다가 갑자기 오만해지는 케이스 되게 많이 봤습니다. 다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양준이 씨는요. 너무 갑자기 스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죠. 너무 빨리 오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본색을 좋아한다고 제목을 썼잖아요. 이 본색이요. 너무 빨리 들어왔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본인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지 그 다음에 인성이 나오는데 양준희 씨는 지금 한국 와서 활동을 좀 얼마나 했다고 벌써부터 업계에서 이렇게 양준희 씨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제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팬들이요. 이거 팬들이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팬들이 정말 양준희 씨를 오래 보고 싶다. 양준희 씨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 좀 더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는 조차 못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양준이 잡아야 돼요. 그럼 양준이 와이프. 오, 한시네요. 여러분들이 왜 배가 고프지? 양준이 오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누가 스타는 정말로 자기가 앞에서 왔어. 그러면 될 것 같아. 고급지.
뭐? 방송하는 와중에 이제 곡감은 재단을 다 했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아니, 물티슈가 어디 갔는지 보고 있어요. 다 썼나? 일요일은 제가 락TV에 나가서 주로 이제 우리공화당 당원이나 지지자 상대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회만 치고. 일요일날 락스리 가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매주 할 거고. 내일부터는 저 뉴에 박사팀이 당분간은 형집행정지 그 집회를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거의 2,000장 집어넣었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검토를 시작해서 굳이 집회를 압박하지 않고 대신에 계속 형집행정지 신청서는 넣겠다. 찾았습니다. 내일은 대검찰청 앞에 집회가 없고요. 그 대신에 이 같은 시간에 화요일 오후 2시에 톱나이트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자유화 투쟁 집회. 오늘인데? 참여하겠습니다. 제 카페에 경지가 돼 있거든요. 하여간 평일 집회 한 번씩은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미디어츠가 따로 잡지 않고 톱나이트가 주로 평일 집회를 매일 하니까 거기서 저희하고 노선이 맞는 거. 얘기할게요. 예, 왜냐면 이건 지금 오늘 기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어제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갑자기 지금 이 보수 정치판이 흔들리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건데 이낙연, 황교안
맞붙으면은 51대 27. 뭐 거의 더블 스코어죠. TK 빼곤 전멸. 자, 6일 매일경제. 이거 오늘 매일경제 기사인데, 지난 2, 3일 전국 조사에서 황교안 대 이낙연이 붙으면은 이낙연 51.2%, 황교안 27.2%. 근데 이미 지금 이낙연은 이제 서울 종로 출마가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되죠. 근데 황교안은 지금 지역구를 특정하지 않고 뭐 어정쩡하게 있는데, 아, 3, 40대에서 62대 18, 아, 40대 62대 19,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나마 60대 이상에서조차 이낙연이 황교안을 이기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어차피 서울에서 붙을 가능성 없잖아요. 종로에서. 서울에서 50대 26 더블스코어, 인천 경기 더치잖아요. 53대 25. 광주 전라에서는 뭐 80대 뭔데, 뭐 어차피 서울 수도권 이게 핵심이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게 핵심이고. TK에서는 황교안이 이 총리를 50대 뭐 28 정도. TK에서 가지고 있고. 중도에서도 더블스코어. 막 보수에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좀 앞서 있고, 뭐 좌쪽에서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뭐 할 것도 없는 거고. 자, 총선제 제1당은 어디냐? 민주당 55%, 한국당 20%. 이건 뭐 제가 알고 있는 8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좀 정착된 상태에서 임기 3년차 된 여당이 이렇게 앞서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 전례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양당의 수장끼리 붙었는데 더블 스코어로 깨진다는 얘기는 수도권 122석인가 그렇죠? 전멸당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권 122석 그냥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무슨 뭐 연동에 됐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뭐 비례민주당을 만들든 아니면 그냥 정의당을 자기들 위성 비례로 하든 원문재인당이 200석을 좁히 넘어갈 만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지자체 선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지자체 선거가 한 이 정도로 차이가 나가지고 실제로 지자체 선거 투표 결과를 총선처럼 한다는 거리는 200석 넘어간다. 이 현실에 지금 문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이러다 끝장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혹시 안 되는 것 같고 단식의 농성의 시황계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맞죠, 이재명 석탑. 여권의 문재인 당의 이런 폭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야당의 부재라는 거예요. 더블 스코어로 깰 자신 있는데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즉 황교안 집에 보내고 사탄파 진골.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파 진골은 뭐냐? 탄핵을 일관적으로 잘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김무성의 유니까. 그럼 사탄파 육도품은 뭐냐? 황교안 같이 세모 치고 다니고 황교안에 줄 서 있는 보수파리들처럼 강기국 때는 박근혜 사랑이면서 홍준표 때는 홍준표 사랑이면서 황교안 때는 황교안 사랑이요, 황교안. 권력 해바라기들. 탄핵이고 탄핵물고 아예 의지 없이 그냥 권력과 돈만 따라다니는. 이게 사탄파 육두품이요. 황교안과 그의 줄서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뭐냐? 진골 사탄파와 사탄파 육두품의 싸움이요. 조선일보 등등 사탄파 진골이 볼 때 얘네들 육두품 가지고 도제선 거 안 되니까. 저 진골로 갈아치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상진 김용태 사타파 진골들이죠. 황 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은 목표가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황 대표가 대선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모두 참여할 거다. 뭐, 김영우 김세현 다 사타파 진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김병준 이상성향의 한국당 의원은 홍 대표가 사퇴한 후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도 보수를 결집하지 못하면 4.15 총선은 필패. 비대위 구성원들이 유승민 안철수 통합 논의한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수도권 헌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절대 당대표 자리랑 공정권 놓치지 않고 총선을 참패하든 말든 끝까지 가서 내 사람이나 승리했다. 이게 황교안의 입장인 거.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에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일면에 갖다 놓고 강천석이라는 핵심 논객이 황교안 나가라고 하니까 사탄파 육두품의 핵심 브레인인 정규재 대표가 화들짝 놀라서 조선일보 본색을 드러냈다. 이 칼럼 논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아까 강천석 고문에 이거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여기에요. 탄핵이고 뭐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능한 환경.
되니까 더 주택센 인물로 바꾸자. 그건 논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사탄파끼리에서의 선거 전략이니까 여기에 탄핵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객관적 칼럼이요, 따지면. 근데 정규재 대표는 갑자기 반문재인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면서 조선일보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3년 전 탄핵 정변 당시 어떻게 탄핵 동맹군에 가담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조리적의 조선일보는 이런 탄핵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황교안으로는 선거 안 돼, 박부자인데 갑자기 탄핵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동시에 이는 숨겨놓은 발톱이요, 정책 술책이요. 아니, 조선일보가 지금 정치적인 술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황교안 가지고 선거 안 된다. 근데 숨겨놓은 발톱, 막 정치적 술책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호남 라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호남이고 영남이고 객관적으로 황교안 갔다가는 참패가 뻔한데 호남 라인이 왜 필요해?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 수설하는데 탄핵과 촛불 정변 문재인 정권의 내적 연관성을 아직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다. 탄핵 정변에 대한 정면의 거부 없이는 결코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토대를 가질 수 없다. 이거는 우리 만민공동에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강력한 탄핵 무효 노선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갑자기 다 그냥 조선일보나 정규 대표나 똑같이 탄핵을 묶어가고 본인이 김무성 유승민 손잡아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정규 대표 자체가. 근데 갑자기 탄핵 정면에 대한 정면의 탄핵 무효를 인식해야 된다. 탄핵의 올프그램의 문제를 덮어버리자는 주장이라면 눈을 감자는 하찮은 평면적 분석이죠. 아니, 본인은 뭐 했는데 지금까지? 탄핵이 관철되자마자 정규 대표 방송에서 그 탄핵 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수혜를 받았으면서 다 덮고 가야 된다. 김무성 유승민 다 합쳐야 된다. 아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실제로 홍준표의 덕목에서 홍준표 그렇게 찬양해야 됐고,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알기로는 탄핵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탄핵과 그것을 만들어낸 촛불은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정권이 교대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이름을 끊어놓은 명징한 정변이다. 이렇게 정변을 일으킨 김무성 세력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가 그렇게 세게 비판한 적이 있었나요? 탄핵에 내대한 심각한 오류와 실패를 자인하기는 싫고 동시에 문재인도 싫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너무도 유치한 자기 면적적 세계관이 보인다. 그리고 이거 다 떠나서요. 아니, 그 본인의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거를 가지고 지금 남한테 덮어씌우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와 강천석, 김무성과 유승민은 탄핵으로 박근혜만 덜어내자는 것일 뿐 이런 정도로 심각한 종북극좌 반대한 한국 정권이 들어설 줄은 전혀 몰랐다는 말로 귀절되었는데 유치한 말 장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김무성, 유승민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그래서 뭐 내각제 연대 뭐 이런 거, 이거 다 제가 했던 말인데, 이거 내각제 연대 이런 것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땐 여기서 이제 오히려 강천사 칼럼보다는 정규 대표의 정치적 술수가 딱 드러나요. 여기 황교안 단일화, 강천석과 조선일보의 간교한 머릿속에는 어떤 사술의 잔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국당이 김무성의 당이 아니지 결코 황교안 당도 아니다.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순진한 척 하십니까? 기자생활 30년 하신 분이.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이 아니에요? 지난 지자체 선거 때 그 당이 홍준표의 당이 아닙니까? 한국당은 대국주의적 보수, 자유로운 시민들의 기대와 원망까지 함께 녹아있는 전통의 정당이다.
이천섭과 저돌림원은 반문이라는 단어로 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장난질을 하지 말라. 의도를 숨긴 게 아니고 한결같이 육두평가죠 안 되니까 더 원칙적인 사탄파를 통해서 사탄파 통합정당을 가자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잖아요. 숨긴 게 하나 없잖아요. 반면에 제가 볼 땐 정규 대표가 숨겼죠. 뭘 숨겼냐. 이렇게 탄핵은 잘못됐고 엎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거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마치 황교안이 탄핵 반대와 탄핵 우려를 위해서 조선일보나 김무성과 유승민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좋았잖아요. 지금 조선일보 강천석이 얘기하는 거나 탄핵에 대해서 황교안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랐죠 지금까지? 아이고 황교안이 유승민하고 3대 통합의 원칙 탄핵의 진실을 파묻고 이거는 기심이에요. 통합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뭐 통합 뭐 사탄파 뭐고 다 통합하겠다. 이게 지금 황교안의 명확한 탄핵에 대한 입장인데 이재호 탄핵설과 손잡겠다는 게 이런 칼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이게 정치적 술수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칼럼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정규 대표 이 내용이면요 황교안을 비판해야 되죠. 당신 어떻게 탄핵을 묶고 가냐, 탄핵스럽고 왜 손잡고 가냐. 근데 황교안 비판은 전혀 없고 황교안을 지키자 하는 아 이런 칼럼도 정말 사상 초유의 칼럼입니다. 그냥 정규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말이 바뀌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바뀐 게 아니라 황교안을 마치 탄핵 무효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조작을 해놨잖아요. 그건 조작 칼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반드시 사탄파 진골과 사탄파 육두품의 싸움이 벌어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탄파 진골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황교안 같은 육두품 치고 진골들을 중심으로 다시 판자자진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사탄파 진골 예를 들면은 김종인 중심으로 유승민이고 만철수고 저쪽에 무슨 뭐 정대철이고 이쪽에 있는 뭐 김무성이 아까 설명드렸던 김용태 뭐 김영우 김대현 이렇게 묶었다 칩시다. 사탄파 진골 정당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가 지금처럼 정치권에 붙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육두품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상기국 때부터 3년 동안 왔다 갔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쳐야 된다는 게 지금 징벌들의 이유입니다. 안 되죠. 당연히. 더군다나 정기대표는 전경련 잔존 세력인데 개혁보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전경련 잔존 세력하고 같이 손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기대표는 목숨을 걸고 사탄파 징벌들이 주도하는 통합정당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강천석의 논리는 황교안 가지고는 참패다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객관적 데이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주재 대표는 아니다 황교안 인물이 된다 황교안 중심으로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이 주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주장을 못하고 갑자기 탄핵 무효를 끌고 한 장을 더 잘랐네요. 본인 거 아니까. 황교안 중심으로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황교안을 탄핵 무효 노선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그놈들을 끌어다 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열한 클럽이에요. 정말 비열한 클럽입니다. 불량 칼럼이면 불량 칼럼 저거. 그 황교안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자 보수파리 노트북들, 황교안 중심으로 뭉치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 가진 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면 고성국 박사 이런 사람들하고 어제 성창경 그 KBS 뭐 저는 언론계 선배고 제 태블릿 PC도 많이 도와줘 하시는 분인데 이런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데 황교안 이낙연만 붙으면 황교안이 더블 스코어를 이길 수 있다. 고성국 박사하고 성창경 선배는 확신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학 박사하고 그래도 기자 생활 한 30년 하신 분들이 내가 볼 땐 그분들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 황교안 중심으로 가면 참패하는데 문재인이가 220석을 먹어도 정의당까지 포함해도 그럼 나머지 60석 먹을 수 있잖아요. 황교안 당이 그거 숟가락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조선일보 얘기하는 대로 사탄파 진골이 중심이 된 정당 나오면은 호성국이나 성창경 선배나 정재대표나 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참패할 때 참패하더라도 나머지 50석, 60석이라도 한번 숟가락 대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게 가지고서야 어떻게 황교안이 능력을 만나면 더블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황교안 주변에 지금 이 간신배들이 완전히 둘러싸 있고 난 황교안이 다 한다고 보지도 않아요. 황교안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집에 가면은 영원히 집에 가야 되니까 참패해도 60석 정도만 자기 측근들 간신배들 꽂아놓으면은 한 1년 쉬다가 나오면은 또 할 수 있다. 그 마인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매일경제에서 이런 거 내는 것도 마찬가지. 매일경제도 사탄파 아닙니까? 매일경제 조중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황교안 갈아치고 사탄파 통합을 하겠다는 게 지금 매경이나 조선일보나 다 마찬가지죠. 중앙일보는 지금 아예 그 사탄파 세력의 거의 사령부. 즉 조중동 매경의 이 사탄파 진골과 정규재 고성국 등등의 육두통국이 싸움을 붙었는데 이 싸움에서는 논리는 저기가 맞아요. 진골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논리가 안 되니까 갑자기 탄핵무용을 막 끌고 나오는 거죠. 솔직히 너무 역겨운 발상들이에요. 저는 어렵다고 보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탄핵무효로 포장해서 혹시라도 황교안을 지켜냈다 그럼 뭐 사탄파는 나가겠죠. 사탄파 다 나가겠죠. 뭐 김무성부터 다 나가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황교안 옆에 붙어서 탄핵무효 탄핵무효 박근혜 석방 외쳐가지고 이제 고시장을 먹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슬쩍 이제 무임승차 해가지고 뺏어 먹겠다? 제가 어제 락팀에서 얘기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뒤늦게 탄핵무효 해줘서 출동 묻혀가지고 박근혜 석방 해준다면 좋다. 우리 목표야. 탄핵무효하고 박근혜 석방이 목표니까. 내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없다. 정규제 고성국이 황교안 옆에 서가지고 탄핵무효 해주면 좋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힌트로 봤을 때는 또 언제 어느 때 바뀔 줄 아냐고. 총선 끝나거나 꼭 끝나기 전에 또 언제 어느 때 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자칫 이 사람들에게 탄핵무효 세력이 끌려갔다가는 뭐 다 그냥 산산조각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몸판에는 심 두 개 넣고 소매에는 심 하나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고리가 될 건데요. 탄핵 무효 노선으로 이렇게 준비해놓고 노화당까지 포함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탄파의 국민들을 뭉치게 해서 그걸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당 사탄파 탄핵 무효 이 3파전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3파전에 사령부가 황교안 정규제 고성국이 된다. 그게 되겠어요.
있습니까? 아무리 기대지들을 많이 사육했어도 본인들이 막 떠든 말들인데 지금까지 어림도 없죠. 그거 하나만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그거 노리고 있을 거야. 저는 다시 탄핵으로 가겠다면은 정부자 대표가 저는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황교안 너 지금까지 잘못했다. 너 탄핵파고 왜 아파냐. 너도 집에 가라.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타파 진보를 안 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럼 정규재 대표는 탄핵 무효 끝까지 처음부터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 당을 재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이해를 하는데 사탄파에서 제일 질이 안 좋은 왔다 갔다 해서 유튜브 문제 실제로 대통령 대행할 때 탄핵을 불법적으로 가는 걸 그대로 방조하고 방치했던 사람이 법무부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거짓 탄핵 그 의결 잘못된 의결까지도 정당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을 탄핵 무효의 수장이 돼서 같이 이게 되냐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탄핵 무효 선거 치를 수 못해요. 그와 맞물린 문제가 이제 또 나오는데 저는 이게 자 사탄파의 징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황교안 주변의 보수파리들이 이제 갑자기 탄핵무효 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뭐 유튜브 보고 뭐고 손잡고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정치권에 참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른말로 선동을 막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탄파 육두품이었다가 이제 징골들한테 얻어 터지고 탄핵무효 진영 와서 판 버릴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공화당 지도부보다 제가 더 신경 쓰일 거라고요. 아마. 제가 그냥 가만 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이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음해가 들어와요. 정광훈 목사 이게 지금 막 문자로 뭐 수십만 건 날아가고 있대는데 이게 뭐 황교안 쪽이죠. 뭐 분명 이거. 자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 측으로부터 함께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익명으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황 대표 측근을 만나서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라는 답을 듣고 누가 고의적으로 황 대표와 정광훈 목사 사이를 분열하려고 이간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 내용을 알려드렸다. 아예 황 대표 측근이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 황 대표 측근이 공천받으려고 줄 서 있는 자들이 이 자체가 이거 완전 이게 정치 공작이잖아요. 이게. 김진태 의원께서 황 대표 일정 묻고 사실 무근이라는 글을 올리고 정광훈 목사는 황 대표 측이라고 얘기했죠. 황 대표가 지쳤다는 게 아니고 김진태 의원이 황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무근이다. 자, 허위로 이간질한 자가 변인죄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명백한 지금 이거 허위 사실이죠. 제가 이거 이 주도한 사람들 다 고소할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요? 변인죄 이 악랄한 행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변인죄는 이 건에 대해 김진태 의원 불필요한 일에 개입하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는 했죠. 아니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 측으로부터 쭉 연락을 받아서 서운하다 그러는데 김진태 의원은 황교안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모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왜 껴드냐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김진태 의원이. 정광훈 목사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황교안을 그냥 비호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위 발설자 변인죄로 밝혀졌으니 뭐 명백한 거 허위 사실이죠. 요거 주로 유포한 사람들 방송한 사람들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고소장 들어갈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아 이게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이면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요. 아니 정광훈 목사가 공개 방송에서 3일 전에 정말 내 일생일 때 충격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눈치기라고 했잖아요. 황교안이 아니고 황교안이 줄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앞으로 정강 목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충격을 겪받을까봐 내가 3일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자영당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말인데 내가 이걸 허위 발설했다고요? 내가 발설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 영상대에서 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정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그냥 자영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길래 그러려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이런 얘기 했었다나 그 밖에 더 있어요? 저는 전 목사님하고 사적으로 한 얘기를 본인이 거의 대부분 공개적으로 거의 다 해요. 사색을 사는 얘기와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거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제가 사적한 얘기를 전 목사가 공개를 할 때까지는 전 얘기 안 해요. 근데 뭐 바로 그냥 다음날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도 그냥 전화로 그런 얘기 들었다. 비슷한 얘기. 왜 허위발설자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비열한 자들입니까? 자,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니, 오해를 푸시고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데 오해를 푸시고. 자, 그러면 내가 김진태 의원한테 제안을 할게요. 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황교안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따지면 되죠. 자, 황교안 당대표부터, 대변인부터 전 목사님 구속영장 떨어졌을 때 저거 안 된다. 저거 자유탄압이다. 영장 기각해야 된다. 성명서 냈습니까? 황교안부터 그 자유한국당에서 냈어요? 성명서? 그리고 기각됐을 때 황교안부터 그 자유한국당이 기각돼 환영한다. 냈어요? 성명서? 그리고 영장 발부됐을 때 그 집회 때 늘 전 목사 집회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정치 몰입 애들 정광훈 만세 불렀던 놈들 집회 나왔습니까? 영장 나오자마자 다 도망갔잖아요. 구사일생으로 석방됐죠. 이번 주 토요일 집회 때 황교안 등등 그 무리들 나왔습니까? 집회 때? 안 나왔잖아요 다들. 김진태 의원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김문수 지사는 원이고 뭐 거기까진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어차피 정강 목사가 뭐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황교안 데리고 손잡고 정강 목사 집회 나가세요 이번 주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김진태 의원 때문에 지금 제가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설픈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김진태 의원은 정광훈 목사를 거짓말 얘기로 모은 거예요. 몰아버린 거예요 이거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황교안 무리들이 수습하려다 보니까 저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거짓 음해하고 이게 사기 탄핵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도 하지 말고 황교안부터 김진태 의원까지 이번 주 토요일날 정광훈 목사 집회 나가세요. 반드시 나가세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이미 황교안은 정광훈 목사 집회랑 섞이는 거 무서워서 금요일날 딱 옮겨버렸는데 하는 행태가 황교안이 하는 행태가 지금 정광훈 뒤통수 때리고 있는데 사실 부분이다?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아니 이걸로 계속 음해하려면 음해하세요. 제가 한 명 하면 다 고소 걸 수밖에 없으니까. 왜 딴 게 아니라 자 자유한국당 내일 1월 3일 맨날 토요일로 하다가 갑자기 정광훈 목사 영장 나오니까 금요일로 옮겨버렸잖아요. 일체 이제 정광훈 목사 근처도 안 가고. 자 이거 보세요. 종교인이나 종교집회에 대한 사법제재는 심지어 정광훈의 전자도 이름도 안 꺼내요. 이름도 안 꺼냅니다. 황교안이 아예 안 꺼내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슬쩍 그냥. 아니 그렇게 단식할 때 정광훈 옆에서 가지고 아침 만세 부르겠으면은 정광훈 목사 구속하면 안 된다. 우린 끝까지 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광훈의 전자도 안 꺼냈어요. 이거. 공식 성명서는 아예 없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딱 정광훈 목사 집회 피해서 금요일날 딱 때려버리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과 그 몰입 애들이. 그런데 허위 발설자 변의죄로 밝혀졌으니 이거 명백한 사실 적시죠. 거짓말 적시잖아요. 이거
이거 주요 요파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소장 들어갈 테니까 누가 최초 발산자인지가 다 잡아내겠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안정감 문제 좀 마지막 답변했습니다. 오늘 7차 보석장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갈 거예요. 이번 7차 보석장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상습적 보복 협박, 가중처벌 특례법이에요.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이 보복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안정관의 한국해양대 졸업했다는 학력사기, 선박 세월호를 설계하여 감옥 가게 됐다는 경력사기, 그리고 공문서 위조 혐의. 지금 미디어치가 계속해서 취재를 해오고 있었고 우리가 취재했을 때 최소한 학력사기하고 선박 설계 사기는 99.99% 맞다, 사기가 맞다 해서 우리가 페넷마이크 정규재 대표에게 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되잖아요. 자기 경력 팔아가지고 막 후원금을 걷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되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그러니까 정규재 대표도 우리가 공문을 쏜 게 수사단서의 제공이죠. 사기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제 태블릿 보도 2심 재판부에 저를 구속시키라는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보복이죠. 이게 자기의 사기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가 학력 경력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되는 거를 아무 관계없는 태블릿 재판에다가 구속 청구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복범죄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1일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에서와 후원금을 사취당한 고발인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넘게 모았는데 그랬더니 역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후원금으로 오입지라고 내렸다. 10억의 후원금을 받은 뒤 후원자들에게 멱살을 잡혔다. 건대 총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거짓 폭로, 폭언, 욕설, 협박. 보복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정관의 사기죄에 대해 밥 먹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후원에 대한 협박성 보복범죄가 해당된다. 자, 이걸 하기 전에